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요차원대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정말 섹시한 녀석을 한 대 소개시켜 주려고 합니다. 예. 정말 뭔가 진짜 섹시하고 라인도 세련된 그런 녀석인데요. 제 오늘 드레스 코드랑 좀 잘 어울리지 않나요? 예. 블랙, 그레이, 다크 그레이. 이렇게 조금 깔맞춤해 가지고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갖고 나온 차량 바로 이 앞에 있는 벤츠의 쿠페 중에서도 정말 대형 쿠페 차량이죠. CLS 차량을 한번 소개시켜드리려 합니다. 이 차는 스펙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2017년식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28,000km밖에 달리지 않는 단순교체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벤츠의 CLS 2세대죠. 2세대 후기형 차량이고요, 250D 4MATIC AMG 패키지가 추가된 AMG 라인 에디션 등급의 차량을 한번 소개시켜드리려 합니다. 그냥 외관만 봐도 정말 섹시하고 정말 갖고 싶은 차량 중이고, 그 다음에 또 쿠페 중에서도 포도어 쿠페 4인승 차량을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 앞면부부터 보시면은 일단 압도적입니다. 상당히 압도적이고 럭셔리하고 고급스럽고 정말 입을 다물게 만드는 그런 앞면부 모습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 또 AMG 에디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고급스럽고 그 다음에 스포티한 느낌도 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릴에서 이 다이아몬드 그릴도 들어갔고요. 정말 엠블럼도 크게 중간에 딱 들어간 모습이 정말 벤츠의 그 아이덴티티를 확 느끼게 해주는 것 같고요. 정말 이 휠이 상당히 압도적입니다. 정말 섹시하고 정말 투톤으로 된 이 깔끔한 휠이 들어갔고요. 여기 보시면 19인치 휠로 들어갔고, 지금 휠 상태 기스 하나 없습니다. 정말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타이어 상태는 지금 5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지고 옆에 A필러부터 C필러까지 떨어지는 이 라인은 정말 섹시합니다. 맨 처음에 1세대에서도 이 차량이 출시됐을 때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죠. 정말 이런 차량은 없었다, 정말 섹시한 바디를 갖고 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아직까지도 이 섹시한 라인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쿠페기 때문에 이렇게 프레임리스 도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력적인 라인업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 뭐 기스는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상태 뒤에도 50% 동일하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뭐 매트를 넣어놨긴 했는데, 지금 매트 다 넣어도 전체적으로 공간면에서는 부족함은 없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여기 안쪽으로 깊숙해요. 상당히 깊숙하기 때문에 제 팔이 안 닿을 정도로 깊숙합니다. 그래서 공간면에서는 부족함 없는 트렁크 공간까지 확보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다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앞에서 살짝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앞에도 카메라가 있습니다. 360도 어라운드 뷰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그 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뭐 외관에서 뭐 흠잡을 거 없는 차량입니다. 제가 깜빡하고 잠갔네요. 어우, 센서가 상당히 예민합니다. 다시 이렇게 하면 열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휠 상태는 전체적으로 진짜 기스, 앞에는 살짝 장기스는 있는데 이 정도는 정말 애교로 봐주셔도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진짜 문콕 기스 하나 없이 정말 신차급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이 차량인데요. 외관만 볼 수 없잖아요. 실내 상태도 정말 섹시합니다. 바로 같이 들어가 보시죠. 네, 이렇게 실내 들어왔고요. 실내 들어와서 엔진 한번 걸었는데,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 D예요. 디젤 엔진이 탑재된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되게 진동도 많이 안 느껴지고 정숙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행거리가 워낙에 짧기 때문에 거의 신차급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내 느낌에서도 전체적으로 되게 고급스럽고 스포티한 느낌도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이 벤츠라는 그 브랜드 밸류가 이 실내에서 느껴지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뭐 생활의 흔적도 많이 안 보이는 차량인데요. 옵션 간단히 설명드리면 운전석, 조수석 모두 다 전동 시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석 뿐만 아니라 조수석까지도 메모리 세트가 3개까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핸들도 모노코크 식으로 요런 식으로 전자식으로 되어 있어요. 위아래 앞뒤로 조정할 수 있도록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로 보시면은 뭐 진짜 가죽 상태도 상당히 좋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전체적으로 지금 실내에 깔려 있어 가지고 되게 감성을 잡고 있는 차량 같습니다. 그 다음에 클러스터 보시면 클러스터는 3구로 들어가 있고요. 중간에 이렇게 LCD창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디지털한 느낌도 있고 컬러로 들어가서 상당히 세련된 느낌까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차량 위에 보시면은 선루프도 들어가 있어요. 파노라마 선루프는 아니지만 그래도 쿠페에는 이렇게 선루프 들어간 게 감성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선루프까지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감성적인 느낌, 그 다음에 스포티한 느낌까지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보시면은 ECM 룸미러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블랙박스, 블랙박스 이쪽으로, 예, 예, 블랙박스가 아니라 하이패스 기계, 하이패스 기계는 이쪽으로 빠져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방 안에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그 다음에 360도 어라운드 뷰까지 이렇게 지연 공유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주차하시는데 정말 편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질도 상당히 좋네요. 네, 내려오시면은 여기 아날로그 시계, 예, 이건 감성이죠.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 못 드렸는데 스마트 스타트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벤츠의 좀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센터 페이시아 부분 거의 대부분 뭐 퀵 버튼 이쪽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로 보시면은 핸드폰 다이얼 버튼 들어가 있고요. CD 플레이어 기능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선 3단으로 지금 운전석 조작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코 버튼, 그 다음에 파킹 어시스트 버튼, 그 다음에 비상 깜빡이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려오시면은 듀얼 프로토 에어컨도 들어가 있고요. 지금 에어컨은 제가 틀어놨는데 살짝 올려보면은 소리 들리시나요? 소리도 들리고, 그 다음에 냉매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좋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정말 매력적이네요. 이렇게 앞자리 공간 살펴드렸고요. 뒷자리 한번 넘어가볼게요. 뒤로 넘어왔습니다. 뒤에 앉았고요. 뒤에 아무래도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쿠페잖아요. 좀 뚝 떨어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CLS 하면은 뒷자리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뭐 그렇게 막 광활한 느낌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뭐 저는 체구가 작기 때문에 뭐 머리가 달 이유는 없죠. 그 다음에 무릎도 달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 이렇게 됐을 때 보면은 전체적으로 키가 180 정도 돼도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냥 단지 이제 차 크기에 비해서 실내 공간이 좀 좁다라는 거지, 전체적으로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도 지금 열선 시트는 2단으로 들어가 있고요. 근데 조금 이제 아쉬운 거는 여기 중간 부분이에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진짜 4인승으로 만든 차량입니다. 예, 5인승은 아니고 4인승으로 만들어 있어서 중간에 이렇게 예, 어마무시한 공간 마련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재떨이 공간과 그 다음에 12V 잭, 그 다음에 컵홀더,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컵홀더가 두 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컵홀더는 상당히 많다. 예, 그 다음에 뭐 공간 활용도는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봤는데요. 내리기 쉬웠네요. 상당히 시트 포지션은 상당히 좋고 조금 프라이빗한 느낌을 주는 그런 뒷자리 공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실내 공간 살펴드렸고요. 바로 나가서 이렇게. 네, 오늘 저와 함께 이 앞에 있는 정말 섹시한 CLS 차량 외관부터 실내까지 살펴드렸고요. 이제 총평이 앞서서 엔진을 한번 열었는데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정말 웅장한 소리가 들립니다. 네, 벤츠는 이렇게 딱 보시면은 진짜 엔진만 봐도 정말 누구나 원하는 그런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 엔진룸인데요. 정말 엔진 사이즈 크고요. 그 다음에 엔진룸 배열 상태도 전체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신차는 뭐 1억 정도, 예, 1억이 넘는 차량이지만 전체적으로 가격이 많이 다운됐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어서 이렇게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만약 이 차량 구매를 원하신다, 아니면 상담이라도 좀 받고 싶다 하시면 저희 위에 있는 대표번호 한번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좀 더 좋은 차량, 재밌는 차량, 그 다음에 다양한 차량으로 돌아올 계획이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한번 눌러주세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차 어때요 정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